여러분 이 드론 꼭 사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론 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던 분들에게 아주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미니3의 출시였는데요. 제가 보통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건 꼭 사셔야 됩니다. DJI 미니3를 사셔야 하는 이유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우선 미니3 원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있었어요. 바로 미니3 프로가 있었죠. 이번에 출시된 미니3는 미니3 프로의 SE 버전, 약간 라이트한 버전인 보급형 기종입니다. 근데 송쌤, 보급형이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급형인데도 아주 가격은 저렴하고 내용은 알차게 구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되었어요. 자, 한번 스펙을 살펴볼게요. 우선 249g 미만의 무게. 자, 이게 왜 중요하다 했죠? 바로 외국 나갈 때 중요하다 했죠. 해외에서는 250g이 넘어가면 기체를 등록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체 등록의 의무는 2kg부터 있기 때문에 249g이 큰 메리트는 없는데요.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4종 온라인 자격증을 안 들어도 된다는 거. 뭐 요 정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미니3를 날리시더라도 비행 금지 구역이나 제한 구역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긴 배터리 사용 시간 요거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4K HDR 동영상, 와 대박인데요. 트루 버티컬 촬영, 미니3 그리고 미니3 프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버티컬, 이 카메라가 세로로 돌아가면서 세로 사진, 즉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유튜브 쇼츠에 맞는 9:16 비율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뭐 퀵샷 등 인텔리전트 기능이 있고요. 보퍼트 풍력 5등급 저항에 시속 38km의 바람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날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미니3 프로랑 달라진 점이 뭘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바로 요 눈알입니다. 눈알, 장애물 감지 센서가 빠졌습니다. 미니3 프로는 요 부분에 동그란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으면서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애물 감지 센서 덕분에 액티브 트랙, 마스터샷 뭐 이런 여러가지 인텔리전트 기능이 가능했는데 그건 빠졌어요. 아, 그런데 이 정도 가성비 제품에 액티브 트랙까지 바라는 건 좀 욕심이죠. 자, 이 내용이 DJI 미니3의 장점을 아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컴팩트한 초경량 카메라 드론 맞습니다. 진짜 조그매요. 이거 사이즈가 핸드폰 정도 되거든요. 드론 자체가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들고 다니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가방에도 넣고 다니고요. 아니면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항공 촬영에 대한 지침이 아주 살짝 풀리면서 이 DJI 미니 시리즈의 수요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K HDR 동영상으로 아주 고화질의 좋은 영상도 찍힐 수 있고 트루 버티컬 촬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로 모드를 통해서 SNS에 딱 맞는, 뭐 인스타그램 쇼츠에 딱 맞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변을 걷는 모습, 주말 배낭여행, 한 달 로드트립 등 어떤 상황이든지 원하는 모든 순간에 담기에 부족함이 없다. 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시간이에요.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가 38분,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가 51분입니다. 와, 이러다 1시간 찍겠는데요. 이게 미니3 프로보다도 4분이 늘었어요. 이게 센서가 빠져서 무게가 줄었다기보다는 센서로 가는 전력을 좀 더 비행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기본 배터리로 38분, 플러스 배터리로 51분입니다. 자, 플라이모어 콤보가 과연 필요할까요? 이거 배터리 3개도 필요 없거든요. 그냥 플라이트 배터리 하나, 배터리 플러스 하나 요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두 개 더하면 89분, 90분 축구 한 판 찍을 수 있겠는데요. 와, 대박이야. 네, 물론 이 배터리 시간은 정말 바람이 한결같이 불어오는 그런 곳에서 등속 운동을 하면서 배터리를 0%까지 썼을 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3분의 2 정도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길어요. 네, 미니 드론이지만 풍부한 컬러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4K HDR 동영상 촬영 가능하고요. 1.3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듀얼 네이티브 ISO 7레벨 HDR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엄청나다는 거죠. 그냥 화질이 좋다는 겁니다. 100만원 안쪽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건 DJI 미니 시리즈랑 오텔 라이트 시리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S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제품 수급 등등 모든 걸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DJI가 나은 거죠. 카메라 조리개도 F1.7로 밝은 조리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4배 줌으로 멀리 탐험하고 촬영 전 장소 섭외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써보면은 디지털 줌이라서 화질 손상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기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모드와 세로모드. 자, 이게 미니2가 아닌 미니3를 사야 하는 이유예요. 어차피 미니를 쓸 거면, 어차피 라이트한 경량화 드론을 쓸 거면 가로모드도 되고 요렇게 세로모드도 촬영이 가능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에 바로바로 올릴 수 있게 찍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세로모드를 통해서 이런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력은 미니멀리즘, 효과는 맥시멈리즘. 퀵샷이죠. 이게 DJI 드론에는 빠지질 않는 건데, 드론이 서클, 헬릭스, 로켓, 부메랑 등등등. 자, 초보분들이 이런 촬영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움직이면서 짐벌을 내리면서 고도를 올리면서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기본으로 해놓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기능들은요, 피사체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드론이 찍어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바로 퀵샷입니다. 이 퀵샷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액티브 트랙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미니3에는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퀵 트랜스퍼를 사용해서 이 드론으로 촬영한 내용을 SD카드를 뽑아서 핸드폰에 꽂아서 또는 컴퓨터에 꽂아서 옮기지 않더라도 휴대폰과 드론을 연결해서 퀵 트랜스퍼 모드로 하면요, 촬영한 사진, 영상을 핸드폰에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DJI Fly 앱에서 바로 편집도 가능한 거 알고 계셨나요? 즉, 촬영, 편집, 업로드, 공유까지 모든 게 한 큐에 되는 올인원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바람에도 문제없이 안전하게 바람 잘 버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249g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이 너무 삐쩍 마른 친구가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니3가 정말 운동 열심히 한 친구인데 신체적으로 좀 가벼워. 그러니까 꿍 치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뭐 제주도라든지 바다, 산간 지역 이런 데서 바람 좀 세게 불면은 안 날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오래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바로 조종기와 화면이 한 큐에 들어가는 DJI RC가 호환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진짜 엄청난 메리트예요. 휴대전화,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을 따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그냥 조종기 켜고 드론 켜면 그 화면이 실시간 전송이 되면서 조종까지 가능해요. 근데 송쌤, 그러면 미니3 프로 왜 샀죠? 센서 하나 없고 나이티브 트랙 안 쓰는데? 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DJI O2 동영상 전송이에요. 그러니까 OQ-Sync2 기술입니다. 기술이 한 단계 낮아요. 그렇다고 이게 안 좋은 기술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충분히 좋은 기술입니다. 최대 10km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미니 시리즈는 멀리 날리는 거 아닙니다. 미니 시리즈 500m 이상 날리지 마세요. 멀리 나가면은 보이지도 않고요, 찾기도 힘들고, 영 비추예요. 저는 미니를 가지고 500m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멀리 멀리 보내시면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퀵샷만 있는 줄 알았더니 파노라마도 있고요, 180도 파노라마도 있고, 스피어 구 사진이죠. 이거 VR로 만들 수도 있는 사진이거든요. 와, 가성비 기체인데 뭐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밖에도 자동 이륙, 리턴홈, 정밀 호버링 등 필요한 기능은 다 들어가 있고요. DJI 케어 리프레쉬에 가입을 하시면, 물론 이건 돈 내셔야 돼요, 기체가 파손되거나 해도 약간의 수리비만 내고 새 기체로 교환이 됩니다. 리퍼 기체지만. 이 DJI의 가장 큰 장점이 AS라서 초보자분들이 입문용으로 들어오실 때 진짜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니3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미니3, 매빅2, 미니3 프로 에어 S가 있는데, 매빅2가 549,000원이라고? 여러분, 매빅2 사세요. 이거 잘못 나왔고, 이게 미니2입니다. 자, 미니3는요, 676,900원, 100만원도 안 돼요. 80만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미니3 프로가 163,000원이에요. 미니3는 676,9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미니2가 549,000원이에요. 미니2에서 미니3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가격이 13만원 밖에 안 올랐어요. 제가 원래 DJI 맨날 가격 정책을 비판하고, 아, 얘들이 이거 배불러가지고 막 소비자들 눈탱이 치고 막 이런다고 막 엄청 디스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이번 거는 조금 칭찬해줄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입문자용으로 써있는 미니2, 미니3를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무게는 똑같습니다. 비행시간이 31분, 38분, 51분입니다. 자, 그럼 기본 배터리만 놓고 봤을 때는 약 7분 정도 증가를 했어요. 2.3분의 1인치 CMOS 센서와 1.3분의 1인치 CMOS 센서, 조리개 2.8, 조리개 1.7. 그러니까 카메라와 센서 자체가 미니3 카메라와 미니3 센서가 훨씬 더 좋습니다. 4K 30프레임은 동일하지만 트루 버티컬 촬영,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서 새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싸지?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싸죠? 구매 한번 해볼까요? 수상한데? 자, 수상한데 하고 봤더니 역시 127만 4,900원이에요. 자, 사실 이건 플라이 머커머 플러스고요. 지금부터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체 단품도 팝니다. 와, 이게 DJI가 요새 약간 정신을 차린 게 맨날 조종기를 항상 필수로 해가지고 서로 막 호환도 안 되고 호환이 돼도 막 같이 끼워 팔고 이러니까 조종기만 두 개, 세개 넘치고 잠금마켓에 조종기만 팔고 이랬는데 정신을 조금 차렸어요. 그래서 조종기 없이도 단품만 판매를 한다. DJI RC가 있다든지 RC N1 조종기가 있는 분들은요, 그냥 요것만 사셔도 된다. 근데 아까 67만 원 아니었나요? 여러분, 기체 단품이 55만 3,900원이에요. 아, 조종기가 있는 게 67만 6,900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싼데요? 저는 이거 솔직히 67만 원이라길래 조종기 없는 건줄 알았는데 기체 단품은 55만 원밖에 안 하네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미니 3 프로에서 센서만 빠진 거 아니에요? 센서만 빠졌는데 미니 3 프로는 124,000원인데 거의 45만 원, 47만 원 차이 나네요. 센서가 47만 원이었니? 네, 사실 여기에는 센서뿐만 아니고 뭐 포커스 트랙, 액티브 트랙, 스팟라이트, POI, 마스터샷, 타임랩스 이런 기능들이 빠져 있죠. 근데 가격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약간 연말 보너스인가? 아, 딴건 모르겠는데 진짜 미니는 미니답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미니가 항상 그냥 80만 원 안쪽에 그런 기체였거든요. 오랜만에 약간 DJI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기체 단품 55만 3,900원, 조종기 있는 버전 67만 6,900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거예요. RC 포함한 버전이고 88만 2,900원입니다. 90만 원 약간 안 되는 돈으로 DJI RC가 있는 미니 3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와, 대박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콤보까지도 필요 없고요. 배터리는 두개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적당히 날리신 다음에 10만 5천원짜리 일반 배터리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조금 많이 날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플러스 15만 7천원짜리 배터리 플러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웬만하면 DJI 신제품 리뷰하면서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꼭 사세요 이런 말 절대 안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DJI 극찬을 했으면 지금쯤 뭔가 협찬이라도 하나 들어왔겠죠? 근데 전 DJI한테 협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맨날 DJI를 좀 깠거든요. 사실 DJI밖에 안 쓰는데. 자, 이렇게 해서 250g도 안 되는 249g 미만의 4K HDR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면서 38분 날릴 수 있고, 카메라가 세로로 돌아가면서 트루 버티컬 촬영까지 해서 촬영, 편집, 업로드, 공유까지 한 방에 할수 있는 드론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니3고요. 너무 조용히 출시한 것과는 다르게 가격도 너무 착하게 나온 것 같고요. 성능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열심히 실험한다고 리뷰했던 액티브 트랙 기능만 뺀다면, 그 기능이 필요 없다면 드론을 입문하시려는 초보자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드론 꼭 사세요!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